노후 대책은 할 일과 내려놓기 이 두 가지면 충분하다는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은퇴 후 노후 준비는 새롭게 활력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노후에 필요한 것이 건강과 돈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합니다. 전문가들도 노후 자금이 최소 10억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세대들은 자식들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시키고 나면 통장이 다 비어버립니다. 누구나 물론 운이 좋거나 여건이 맞아 투자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가진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빈 통장입니다. 예전 같으면 은퇴 후 10년 버티고 수명이 다하여 하늘나라로 갔지만 지금은 적어도 은퇴 이후에도 30년에서 많게는 40년도 살아내야 하는데 노후 준비 못했다고 그냥 방치하기에는 살아내야 할 세월이 너무 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은퇴 이후에도 할 일을 찾는 것입니다. 최소 60세에 은퇴해도 75세까지는 일을 할수 있습니다. 할 일을 찾아 활동하면 건강과 돈이 한 번에 해결됩니다. 일을 하면서 활동하니 자연스럽게 건강은 따라오고 또 많지는 않을지라도 일을 하면 작은 돈이라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이전부터 은퇴 이후에 할수 있는 일을 찾고 본인이 이미 은퇴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할 일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상한 일이 아니더라도 나이 먹어도 할수 있는 일, 자기만의 노하우가 필요한 일을 백방으로 찾아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처지나 환경에 꼭 맞는 일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할 일을 찾을 수 있죠. 또 하나의 노후 대책은 내려놓기입니다. 나이 들면 버리고 비우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위에서 노후 대책 제대로 하려면 수십억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마음을 비우고 살라는 여러 조언들을 통해 마음이 편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아졌죠. 즉, 자기 분수보다 지나치게 높게 생각하는 노후 대책 때문에 근심 걱정하면 오히려 건강만 망치니 가능한 범위에서 노후를 준비하면서 모든 것에서 욕심을 줄이고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이 들면 집 크기도 줄이고 자동차도 경차로 바꾸고 생필품도 최소화해서 생활하는 것에 오히려 마음 편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욕심을 비울수록 마음은 편해집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할 일은 붙잡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찾아 뭔가 하는 데에는 욕심을 부리되 나머지는 내려놔야 노후의 삶이 참 편합니다. 젊어서는 욕심이 많아 집도 큰 집에 살고 싶었고 명품백도 가지고 싶고 자동차도 비싼 차를 타고 싶고 옷도 명품 옷을 입고 싶었지만 나이 들면 들수록 욕심을 채우려고 에너지를 쓰지 말고 욕심을 버리고 내려놓는 데에 마음을 쓰면 적게 가지고도 얼마든지 마음 편하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 편한 행복은 가진 것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변에 많이 가지고도 마음 편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 알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은 가진 것의 크기보다 마음에 달려 있죠. 가끔은 숨을 자유롭게 쉴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혹은 그냥 감기에 걸려도 요즘에는 심하게 걸리면 숨쉬기도 쉽지 않아 잠에 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럴 때 정말 숨을 자유롭게 쉬고 잠을 자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죠. 노후에 일하는 것은 재산을 모아 부자가 되려는 것보다 그냥 생활비 정도를 벌기 위한 것이라는 가벼운 생각을 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젊어서도 이루지 못한 부를 나이 들어서까지 이루려고 애쓴다면 마음만 고달프게 됩니다. 나이 들면 생긴 대로,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서 나머지는 내려놓고 살아야 훨씬 삶이 수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생활을 할 정도만 일을 통해서 벌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는 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다 내려놓고 삶의 현실을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좀더 쉽게 노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년을 살아가는데 현실을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찌감치 퇴직하고 매일 집에만 있게 되니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과 아름다운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죠.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도 여유롭지 못함에도 세상 것들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과욕이 우리에게 더 깊은 상처와 좌절을 줄 때가 있습니다. 돈에 가장 우선적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삶이 극도로 피폐해지고 비참해지기도 하죠.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대폭 내려놓고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목숨 걸고 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실상은 머지않아
사라지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죠. 우리들은 어깨에 짐을 많이 지고 살아왔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의 양육 방식이 그러했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자랐고, 커서는 욕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도전하면서 피치 못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너무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노후 대책으로 할 일 하나만 찾아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남은 세상 살아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